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수장 한동훈이 드디어 국힘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힘당을 접수했습니다. 자, 이로써 국힘당은 완전한 검찰당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일개 검사들이 온 나라의 주요 요직에 꿰차면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더니 결국에는 여당까지 접수해버리는 이러한 사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국힘당 상임 고문들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이름까지 꺼내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라고 입을 털기도 했는데 어디 감히 이순신 장군을 한동훈 따위와 견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박지원 전 원장은 한동훈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다. 저렇게 이순신 장군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원균이 된다라고 후려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비유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억지 비유이지만 그러한 논리라면 윤석열이야말로 간신배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무지하고 무능한 선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한동훈을 두고 이순신의 원균이네 하는 말들이 나오자 황교익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동훈을 이순신이다 원균이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명량대첩의 외장 구루시마 미지우사가 겹쳐진다. 해적 출신인 구루시마는 겁이 없었다. 명량에서 스스로 선두에 섰다가 바로 죽임을 당했다. 이순신은 바다에 떠다니는 구루시마의 시신을 건져 올려서 목을 잘라 높이 매달았다. 구루시마의 잘려진 머리를 본 왜군은 지리멸렬하여 대패했다. 영화 명량에서 류승룡이 구루시마 미치우사를 맡아 연기를 하였는데 그의 야만적 만용을 잘 보여줬다. 한동훈이 국힘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뉴스가 제 귀에는 이런 소리로 들린다. 이재명은 반드시 내가 잡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황교익 씨의 논리라면 이순신은 곧 이재명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황교익 씨의 주장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오죽하면 홍준표마저도 이 같은 소식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면 일체 당무에 언급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기현 체제 때는 바른 길 가라고 다소 깊이 비판하고 잘못 가는 길을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한동훈 체제는 직할 체제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직접 부딪히게 되어 있어서 윤석열과 관계상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그거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몫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윤석열과 직접 부딪히는 게 부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캐비넷이 두려워서인지는 몰라도 홍준표 역시도 우회적으로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군부는 집권하고 기존 정당인 민주공화당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자신들이 중심이 된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검찰 특수부 세력은 국힘을 해체 수준으로 만들고 검사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이다. 국힘당은 처음부터 야당이었다. 서초동 검찰이 여당이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검찰 독재에 저항하기 바란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는 한동훈은 서초동 검찰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국힘당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사실상 치욕의 날이라고 봐야죠. 어쩌다가 일개 검사들에게 당까지 장악을 당하고 공천 학살에 벌벌 떠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까? 그러고도 밥들이 넘어갑니까? 오늘부터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검사의 힘으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검사 한동훈의 모습을 지켜봤던 일부 시민들 중에는 그나마 한동훈을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인 한동훈의 그 특유의 깐죽거리는 논조에 서서히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등을 돌릴 시민들 적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으니 제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올까요? 안 올까요? 보나마나 또 무서워서 회피할 거라 봅니다. 중요한 건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완전한 검찰당으로 전락해버린 국힘당과 과연 협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 친일 정당의 침략에 대비해 어떻게 적을 섬멸할 것인가? 책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전투에 치르기에 앞서 내부 간자들을 처단하고 일치 단결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이상하게 단합은 열심히 외치는데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이낙연이 또다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만남을 두고 가짠지도 않은 주장을 떠들었습니다. 이낙연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 비대위 아이디어에 공감을 한다. 비대위라는 것은 대표직 사퇴를 말한다. 지도부를 바꾸는 것이 연말까지 된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의 주장은 이재명 당대표직 내려놓고 나가라. 그러면 그 자리에 나를 중심으로 한 통합 비대위 체제로 민주당을 총선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떠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더는 이낙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박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원로들이 자꾸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과 만나서 대화를 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저딴 식으로 나오는데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77.77%의 지지자들이 선출한 당 대표에게 대표직 내려놓고 나가라면서 그 자리에 지가 앉겠다는 탐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자를 앉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구의 가치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언론에 나가 당을 향해 대포를 쏘는 행위에 대해서 지도부가 징계 문제를 언급할 때라고 봅니다. 10일이 남았던 하루가 남았던 할 일은 해야죠. 쥐새끼가 코너에 물리면 이빨을 드러낸다더니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으니 발광을 하고 있는데 동네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체포를 하든지 때려 잡든지 해야만이 동네가 조용해질 거라 봅니다. 자, 끝으로 최근에 조선일보발 민주인사들에 대한 보도를 통해 예비후보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이경천 대변인입니다. 본인은 현재 강력하게 해명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왜 늘 민주인사들의 문제에 대한 기사는 조선일보에서 시작을 하느냐는 겁니다. 대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저런 정보와 소스를 받아서 보도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또 송갑석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했던 강의원 당대표 특보가 과거 두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음주운전을 했고 게다가 2006년도 무면허 음주운전은 5월 18일에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들의 잘못을 두둔하고자 하는 마음 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구심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의혹성 보도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적폐 언론들의 보도에 휘둘리는 부분인데 충분한 해명 기회와 더불어서 이런 의혹성 기사로 인해 민주당이 휘둘리지 않고 누구라도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경전 대변인이 억울하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을 하자 과거 법세련 대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나서서 대리기사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일일까요? 행여나 어떤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니는지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한 당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